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천수경에 지난번까지 이제 사참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이참회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백겁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해서 백겁 적집제, 백겁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오랜 그 세월 동안에 적집된 죄들이 아주 쌓여있는 무수히 많은 죄들이 있다. 그 죄가, 백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모든 죄가 일념 돈탕진, 한 생각에 몰록 다 사라져버린다. 다 사라져버린다. 여화 분고초, 이 고초는 이제 마른 풀이 완전히 불살라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완전 바짝 마른 풀은 불이 탁 나면 그냥 확 사라져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멸진 무유요 이와 같이 다 멸진되어 버린다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 남김없이 전부 다 몰록 사라져 버린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천수경에서 볼 수 있는 뭐랄까 이거 또 하나의 어떤 도노 사상 같은 건데요. 금강경에도 보면은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몰록 제도해 버린다. 이제 이런 뜻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 백겁 동안 쌓여 있는 죄라고 하듯이. 우리 이제 생각의 세계, 이제 중생의 생각 속에 있는 세계를 따져본다면, 그야말로 막 전생 그 전생 무수히 많은 겁동 안에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업을 쌓았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업들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한 생각 돌이키면, 한 마음 돌이키면 차근차근 하나씩 닦아가는 게 아니라 몰록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다. 마른 풀이 그냥 불 한 번 켜면 확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한 생각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죄도 짓고 뭐 사람도 막 죽이고 나쁜 업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깬단 말이에요. 이제 꿈속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이제 불안불안하고 늘 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 때문에 두렵고 또 꿈속에서 과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하고 언제 이 죄업을 다 받겠느냐 하면서 꿈속에서 스스로 짓고 스스로 과보를 받으면서 그 무수히 많은 지은 죄들을 꿈속에서 다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득 꿈을 깨고 나면 지난밤 꿈속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꿈속에서는 진짜 있다고 생각했는데 꿈을 깨고 났더니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것이죠. 그냥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 생각이 이 꿈속의 의식이라는 한 생각이 그러한 현실이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죄도 만들어내고 복도 만들어내고 좋은 일도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그 당시에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는 정말 진짜였는데 모든 게 다 진짜였는데 사실은 꿈을 깨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깨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분명히 내 몸이 있었어.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었어. 오온이 다 있었죠. 삼라만상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깨고 났더니 그 물질 세계가 진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진짜 실제하던 세계가 그냥 한 생각이었네. 꿈과 같은 것이었네. 그야말로 텅 빈 공이었구나. 무아였구나. 실체라는 게 없었구나. 그냥 말 그대로 인연법이죠. 인연 따라 그런 꿈이 그냥 생겨났을 뿐이구나. 내가 살았을 때 많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기억에 있던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조합을 이루어서 꿈으로 등장했다면 그야말로 인연 따라 그것이 정말 생생한 진짜인 것처럼 드러났었던 것일 뿐이구나.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지만 근데 이제 뭘로 꿈을 깨고 나니까 아 이게 꿈이었네. 난 진짜인 줄 알았네. 아이고 완전 깜빡 속았네. 꿈속에서는 진짜 깜빡 속았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속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지금도 이 몸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산이 들이 하늘이 바다가 구름이 너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삼라만상이 내 집과 너 집이 이 금년사가 이게 진짜 있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꿈인 줄 모르고 하다못해 뭐 저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도 이게 다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양자 수프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밖에 없다.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파동일 뿐이다. 뭐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뭐 쿼크까지 뭐 미립자 쿼크까지 쪼개고 나가면 그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알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건 그냥 어떤 하나의 에너지의 상태, 어떤 가능성의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어디서는 제가 뭐 그걸 잘은 모르지만 그 쿼크를 안에 더 쪼개 보니까 쪼갤 수 없는 어떤 촉근? 촉근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요. 뭐 잘은 몰라도 뭔가 촉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가 볼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아주 미세한, 아주 초미세한 끈으로 모든 쿼크들이, 모든 세포들이, 모든 원자들이, 모든 이 온 우주 전체가 그 무수한 어떤 촉근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연결성? 아,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성? 연기법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무한한 텅 빈 그야말로 양자장이, 텅 빈 가능성의 장이 그냥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물질로 현현한다. 그게 요즘에 양자물리학의 주 화두입니다. 미립자나 저 낮은 차원의 알갱이는 그 텅 빈 상태, 가능성의 상태, 그 파동의 상태로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어떨 때 알갱이가 되느냐? 관찰자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냈을 때 거기에서 알갱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파동이 알갱이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주 작은 미집자 차원 그 아주 너무 작은 차원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큰 알갱이들도 다 그와 같더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현실 세계가 이거 과학을 제가 불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과학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과학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세상은 실제하는 물질 우주가 아니다. 실제하는 물질 우주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도를 일으킬 때, 마음을 일으킬 때 거기서 그 마음에 따라 물질인 것처럼 보이는, 물질 우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까지 이제 지금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본다면 벌써 2500년 전에 무하다. 이게 진짜 나 아니다. 아공, 복공을 벌써 얘기를 했고, 공하다. 텅 빈 공사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뭐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것이냐? 또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있다라거나 없다라고 하는 이 양변에서 양변이래야지만 우리 머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있거나 없어야지만 우리 머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출세간 딱 깨닫고 보면 아, 이거는 의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 중도, 유무 중도의 안목으로 봤을 때 밝혀질 수 있는 세계구나. 사람의 머리로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설법을 할 때 없다라는 측면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니까 있다라는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중도를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있느냐?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명상을 수행을 해도 그냥 관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사실 관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명상하는 중에도 소리가 들리고 몸이 감각이 느껴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일어나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아, 새가 울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 몸이 간지럽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거는 진짜 알아차리는 게 아니죠. 내 관념을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관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념을. 내가 만든 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걸 보고, 죽비라고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이름을, 개념을 붙여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만나지 않고, 그 모양, 머릿속에 이렇게 길쭉한 죽비라는 그 모양, 그리고 죽비라는 이름,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딱 죽비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놓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법상 스님,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 뭐 아들, 딸, 남편,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진짜로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상과 이름을 딱 접목시켜서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과 모양을 딱 접목시켜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게 저 사람이야. 라고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내 머릿속에 있는 상과 그 대상을 동일시해요.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이것은 실제 내가 내 머릿속에 나는 누구야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말 알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는 뭐에 불과하냐면 이 몸뚱이를 나라고 내가 착각한 다음에 이 몸뚱이의 모양, 이미지, 거울을 보고 내 얼굴 생김새를 본 이미지, 그거를 내 이름과 딱 접목시켜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야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 상, 그 상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실제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 아상, 나다라는 상만을 나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에 대한 상만 만나봤어요. 나에 대한 모양만 만나보고 살아요. 그래놓고 그 모양을 가지고 내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오늘은 화장을 잘 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나를 쭈글쭈글하게 볼 거야. 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이거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허상이고 관념입니다. 생각이 만든 관념을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놓고 누가 뭐 엄청나게 상처받는 외모에 대한 상처받는 욕을 했다. 그럼 그걸 머릿속에 그걸 상으로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한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허망한 말을 내가 붙잡고는, 그걸 상으로 붙잡고는. 그이 세상이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하면, 아상을 타파하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에다 상이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만약에 상이 아님을 바로 보면, 곧장 열애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면서 열애를 봐야 되는데 저라는 상을 보고 있어요. 죽비를 보면서 열애를 봐야 되는데 죽비라는 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부처라고 해도 부처인지를 몰라요. 죽비라는 상을 가지고 취해 왔으니까. 모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을 내 머릿속에 상으로 기억하고 상으로 붙잡고 취사간택하고 좋다라고 이미지 그려놓은 상은 붙잡아 집착해서 갈증을 느끼고 가래를 가지면서 가지려고 집착하고 싫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대상에 대해서는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면서 그것과 같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상의 세계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상, 거짓된 허망한 상, 그것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주라고 생각하고, 그게 너라고 생각하고, 너를 진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에 대한 상만을 만나봤죠. 남편에 대한 상, 자식에 대한 상, 돈에 대한 상, 명예에 대한 상. 이게 허망한 상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행무상하고 무아라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 그 정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항상 하는 줄 알고 집착하면 그건 다 괴로움이다. 근데 항상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알면 일체 계고가 사라지고 일체 계고 대신 열반 적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딱 내가 보는 현실에서 상을 보면 일체 계고가 드러나 연기되고 상을 보지 않으면 열반 적정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삼법인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삼법인의 지혜를 통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건 사람이야, 이건 돈이야, 그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자아가 있다면,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고정된 실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돈 어느 정도 벌어본 사람은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내가 막 크게 돈 이러지 않는다 이런 사람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은 뭐 돈에 크게 이렇게 내 인생에 돈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야, 그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러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크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너무 궁핍해져 가지고 어떤 인연을 만나면 또 갑자기 돈 하는 시기도 만나고, 이처럼 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중요해졌다 안 중요해졌다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모르고 돈에 대한 이미지 상을 어떤 시기에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붙잡고 어떤 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붙잡는 것처럼, 어떤 A라는 사람이 막 좋아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면 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롭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에도 당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 상을 딱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이 아니죠. 그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이 사람의 실상을 보고서는 물론 좋긴 좋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막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은 한 몇 년 살다가 야, 이런 사기꾼을 내가 진짜 이런 놈을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나 하고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결혼한 사람의 3분의 1이 이혼한다리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상으로 자기가 그거를 좋게 막 그냥 상으로 취해가지고 집착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머릿속에 이미지 상을 집착해가지고 좋다고 죽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배신했어. 내 이미지를 또 나쁘게 바꿔놓은 다음에 내 이미지가 바뀌어놓고 배신당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사람이 변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해요. 나도 변하고. 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진리예요. 변하는 줄 모르고 그걸 변하지 않았으면 하고 집착하고 취하고, 그것이 어리석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꿈과 같아요. 너야, 세상이야, 내 돈이야, 내 집이야, 내 명예야, 내 권력이야 하는 모든 것은 꿈하고 똑같아. 실제 그거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이미지, 의식을 만나는 거예요. 의식, 내 허망한 분별의식을 만난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머릿속의 이미지, 이건 내 거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허망한 분별의식이잖아요. 이 상은 분별의식이에요. 이 허망한 상 분별의식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그 물질 우주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꿈도, 꿈속에서는 실제 물질 우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꿈 깨고 보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이 물질인 것처럼 투영된 것 뿐이죠. 꿈속에서 하나의 허망한 몽중의식, 꿈속의 의식이라는 그 의식이 꿈으로 투영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모르니까 진짜 현실인 줄 알았죠. 진짜 물질 우주인 걸로 착각했죠. 진짜 물질 우주가 아니었잖아요, 깨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꿈에 깨서 현실을 살면서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허망한 망상 분별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현실은 실제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현실이에요. 내 우주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상 스님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자기 머릿속에만 있어요. 실제 법상 스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막 굳이 말한다면 실제 법상 스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법상 스님을 만나나, 여러분 집안의 아들, 딸을 만나나, 풀 한 포기를 만나나, 꽃을 만나나, 하늘을 만나나, 죽비를 만나나, 다르지 않음을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야, 나라는 게 정말 저 바람 휙 불면 휘리릭 굴러가는 저 나뭇잎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보이는 것이 그대로 부처의 무한한 무량한 광명임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다 생각이고 말이고 이 또한 다 말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 중요한 것은 부처가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런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성, 자성, 불성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봤다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지 그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허망한 망상, 분별심, 이 상 이것이 허망한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자각하면 상이 저절로 깨져요. 파사현정, 삿된 그 상이 타파되면 깨뜨려지면 이미 있었던 바른 것이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래 드러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것을 이름해서 그냥 부처다, 열반이다, 열반 묘심이다, 뭐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있어요. 100%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고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을 보면서 사니까 명명백백하게 상을 보고 살잖아요. 상은 좋다, 나쁘다 이거 다 상이죠. 그죠? 잘했다, 잘못됐다 다 상이죠. 실제는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좋게 내가 느낄 뿐이고 인연 따라 나쁘게 느낄 뿐이죠. 그거 다 상이잖아요. 상, 허망한 망상, 분별상입니다. 분별상. 상은 항상 분별돼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이게 실제입니까? 상이에요. 상. 본질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선악이 실제 없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없다라고만 해도 중도에 안 맞고 있다라고 해도 중도에 안 맞아요. 즉 이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선악이 있죠. 분명히 있죠. 선은 당연히 지켜야죠. 계율을 지켜서 선을 닦고 악을 자꾸 없애야죠. 그래서 십선업은 짓고 십악업은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인과응보의 과보를 받지 않아요. 이 인과응보의 과보는 과보의 세계에서의 선악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선업을 지어라. 십선업은 짓고 십악업은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온, 계론, 생천론이라는 초기 단계의 법문에서는 근데 그 법문의 한 수준을 넘어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법의 실상을 알려줘요. 선, 악, 그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놓은 허망한 분별상이 아닙니까? 선하다, 이것도 분별상입니다. 악하다, 이것도 분별상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 상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상을 내 아상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전부 다 상이죠, 생각이죠. 내가 죄인인지 복된 사람인지 정해진 실체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상 속에서만 있죠. 전쟁 영웅이 울지문덕이 사수대첩에서인가 막 30만 명을 막 수장시켜서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가는 영웅이잖아요. 울지문덕 하면은 이야 멋있게 생각하지 우리 다들. 중국에서는 어떠겠어요? 30만 명을 죽인 저 살인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러면 울지문덕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관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모든 게 나쁘다, 좋다, 선악이다? 이게 이렇다래요. 그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놈의 어원이 그렇다 그래요. 나뿐이다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뭐 실제 어원이 그렇다래요. 누가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라는 아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아상을 중심으로 선악이 창조가 돼요. 자기만의 선악. 나에게 잘하면 선이고 나에게 못하면 악이에요. 나를 괴롭히면 선이고 나를 안 괴롭히면 착한 사람이고
나에겐 선인데 저 사람에게 나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등쳐가지고 나한테 줬다.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나한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라는 나뿐이라는 아상이 생기면 거기서 선악이라는 것이 부수물로 선악이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은 실제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선인 게 나에게 악일 수 있고, 저 사람이 실패, 그러니까 진급을 경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붙잖아요. 내가 진급하는 게저 사람에게는 최악이에요. 동일한 것이 누군가에겐 선이 되고 누군가에겐 악이 되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근한 달을 굶었어요. 근한 달을 굶었다가, 그래도 호랑이가 호랑이 자식 새끼 밥을 먹여줘야 될 건데, 자식이 한 달을 굶으니까 호랑이 아빠한테 막 배고파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곧 목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마침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토끼를 잡아다가 자식에게 줬어요. 자식에게는 그 최고의 아빠죠. 우리 아빠가 역시 최고다. 근데 그 토끼가, 그 토끼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끼도. 그 토끼 부모한테는 그 호랑이가 천하의 죽일 놈이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을 잡아 죽였느냐. 근데 자연의, 우리 인간의 관점이지, 자연에 실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선악이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나라는 어떤 관념이 있을 때 선악이 부수물로 허망하게 창조가 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성의 자리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사실은 상일 뿐이지, 선이다, 악이다라는 상일 뿐이고, 복을 짓는다, 죄를 지었다라는 상일 뿐이지,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 허망한 착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깨어난다면,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게 다 허망하게 변해가는 것을 내가 취해서 상으로 붙잡아 쓰는 것일 뿐이구나. 분별 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일 뿐이구나. 하나의 꿈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가 하나의 꿈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나면, 어젯밤에 나쁜 짓 하는 꿈을 꿨어도 꿈 깨고 나면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처님께 참회하지 않듯이, 이게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참회가 필요가 없어져요. 선악이 따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배꼽 적집죄가 일념 돈탕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꼽 동안 쌓였던 죄업이 몰록 한 생각 깨닫는 순간 그냥 죄라는 게 본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본래 없었어요.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를 하나하나 사참회로 참회하려면 기억도 다 나지 않고, 우리 기억 못하고 지은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인생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참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참회한다고 해서 그게 참회가 실제 될지 안 될지 알수 없어요. 나는 참회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아직 미워하고 있으면 언젠가 과보를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참회를 이제 중생으로서 해야 되지만, 참회를 하며 살아야 되지만, 진정한 참회가 뭔지 모르면 그는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위대한 일이죠. 내가 지은 억겁의 일체 모든 죄업이 몰록 일념 돈탕진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은 일체 모든 죄업이 문득 사라져버려요. 내 혼자만 참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참회가 동시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일체 중생이 동시 성불했구나. 금강경에서도 이 구류 중생들을 태로 낳는 것이거나 알로 낳는 것이거나 이런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내가 만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망상 분별의 세계였기 때문에, 허망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실제라는 이 나와 세상이 만들어졌을 뿐이죠. 근데 허망한 분별 속에서 실제라는 나와 세상이 사라져버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치 제도를 바꾸고 경제 제도를 바꾸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만 바꾼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바꾸고, 아프리카도 바꾸고, 미국도 바꾸고, 이 세상 전체를 내가 다 바꿔야 되고, 모든 좋은 제도를 내가 다 갖다가 놔도, 거기서 나쁜 놈들은 그 좋은 제도 속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반드시.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참에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그게 인과응보는 확실하니까. 내가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죄업을 받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복을 받아도 상관없고 제압을 받아도 상관없어지고 죽든 살든 상관없어지는 것뿐이지. 근데 현실 세계 속에서 엄연히 그게 드러나, 인과응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내가 기왕 꿈을 꿀 거면 좋은 꿈을 꿔야죠. 그런 차원에서 복도 짓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따뜻한 선을 적극적으로 지어야죠. 이게 선과 악이 따로 없다고 해서 악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행막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잘 실천하고 더잘 짓게 돼요. 삶 자체가 그대로 계율을 지키는 삶이 됩니다. 억지로 죄를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연민심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사람들 보면 연민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인연이 되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그야말로 내 자식처럼. 내 자식이 힘들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과 똑같이 남들이 힘든데 내 자식처럼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눈물에 막푹 쩔어가지고 이러진 않아요, 또. 그 인연 끝나면 또 금방 또 잊고 정리할 땐 정리하고 내 인생 또내삶 살고 그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뭘로 깨닫는 것이 이제 이참이고요. 그 이참의 개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개송이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죄라는 것은 상이잖아요, 상. 내가 선악이라는 분별 상이잖아요, 죄라는 게. 죄다, 복이다라는 분별 상일 뿐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실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죄는 자성이 없어,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심양멸 시 죄욕망. 마음에서 만약에 이 죄의식이 멸해버리면 죄 또한 멸한다. 죄라는 실체가 있으면, 죄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그 죄라는 실체를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거면, 내 마음속에서 이 죄의식을 내려놔도 죄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나는 그 죄를 받겠죠. 그런데 죄라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죄라는 한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또한 없어진다. 아,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일반 중생들에게 이런 얘기 괜히 했다가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 그래? 그러면 막 나쁜 놈,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막 나쁜 짓 하고도 나는 죄의식이 없어. 죄는 본래 없어. 이러고 나쁜 짓을 해도 되느냐? 천벌을 받죠. 그런 사람은 진짜. 정말 그야말로 지옥을 가죠. 정말 천벌을 받죠. 인과응보는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과응보는. 그러나, 아, 죄라는 게 성품이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덕을 짓게 됩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칼로 찔러 죽입니까? 내가 나를 배고픈데 밥을 안 줍니까? 일체 중생에게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에게 밥도 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돕게 된단 말이죠. 죄망, 신멸, 양고공. 죄도, 마음도, 모두 함께 사라진다면, 멸해버리면, 이두 가지가 모두 비어지면, 비어서, 텅 비어서 공으로 돌아가면, 시증명이 진참회. 이와 같은 것을 진참회라 이름한다. 참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참회는 깨달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을 뭐라고 여기며 살았는지, 내가 누군지, 이게 자각돼야, 아,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의 상이었구나. 나라는 상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세상이라고 여기든 모든 것들도 하나의 상이었을 뿐이구나. 분별상이었을 뿐이구나. 그게 다 허망한 것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이렇게 허망한 거에 목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상을 가져야지, 저런 상을 가져야지. 더 좋은 상을 갖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 허망한 걸 가지려고. 근데 이 사실을 딱 자각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 진참회는,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는 사참회를 해야 돼요. 하고 살아야 돼요. 진참회는 우리의 발심이죠. 내가 깨닫고 나야 진참회가 딱 일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진참회를 공부하고 나서 마음속에서 부처님께 난 진정으로 참회했어. 죄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머리로 이해 딱 하고 나서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참회라고 살아야 돼요. 참회하고 복을 짓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처가 된다면, 깨닫고 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대무변한 일, 이 일체 중생의 죄업을 일시에 없애주는 일, 이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발심을 해야 대장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돕겠다, 이것도 좋죠.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수조원을 번들 그 몇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막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꾼들 그 뭐 얼마나 바꿀 수 있습니까? 뭐 대통령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서요. 내가 대통령 되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금년서 말이 주지지 이게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아주 착착착 그냥 아기가 탁탁 맞아가지고 이 많은 봉사자분들, 많은 신도님들, 임원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게 이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지 마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것들이 열심히 하되 여기에 발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 왜냐하면 이 공부에 발심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일시에 이 지구뿐 아니라 은하계 전체에 있는 일체 중생을 뭘로 한순간에 구제한다니까요. 이건 이해로는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평생 사람들을 살리려고 막 돈을 바득바득 벌어가지고 남들 돕는 일을 아무리 한들 몇 명 살리겠어요? 하다못해 저 빌 게이츠인가요?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뭐 병원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 짓고 해서 막 많은 베품을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그 큰 막 훌륭한 병원들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 마을마다 있던 조만조만한 그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면, 좋은 면, 나쁜 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중생을, 일체 중생을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깨닫는다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진참회라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정말 이런 내가 정말 그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이런 아 이런 공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공부에 발심을 해서 아 나 진정한 참회는 이게 진정한 참회구나. 나의 참회가 곧 일체 중생의 참회가 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내고 나니까 이제 참회를 해야 되는데 사참회도 해야 되고 이참회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참회를 해야 할까? 이참회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참회일까? 야 그럼 내가 살생중죄 금일 참회, 살생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거는 잠시 그건 그거대로 참회는 한 일주일이든 하고 나와서 그럼 내가 그래도 이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참회는 안 할 것이냐?
그럼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사참회 쪽으로 가야 되냐, 이참회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사참회로 가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하나의 분별 아니냐? 내가 기억나는 게 다 기억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기억, 참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잘못, 저 잘못, 10개, 20개, 100개 다 기억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참회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하나의 죄의식이잖아요.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죄라는 마음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참회하는 사참회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참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다 쫓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참회하지 말고, 그게 하나의 죄의식이라는 마음이니까 이 하나의 마음을 참회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참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잘못이 있니 없니, 이걸 참회가 됐을까 안 될까, 이런 분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게 바로 참회 진언을 염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를, 사참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참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회 진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회에 대한 종결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참회를 진언으로써, 진언은 뜻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참회 진언을 하면은 살생한 죄가 없어지는 건지,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는 건지,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그냥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 이뿐이에요. 엄살머지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 이 진언 하나에 일체 모든 죄업이 그냥 몰록 여기서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참회를 하지 말고, 분별하는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언을 통해서 그냥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를 통해서 그냥 몰록 참회가 된단 말이죠. 분별의 참회가 아니라 무분별의 참회가 되고, 또 이게 한 발 나아가서는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하, 이게 참회가 됐나 안 된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 이뿐. 사실 이게 바로 진참회예요. 이게 진참회.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하, 이걸 하면서 내가 참회가 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그때 잘못한 죄 엄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없어졌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사참회적으로 하는 거게 되겠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개념, 분별, 망상 다 내려놓고 그냥 엄살범죄 사다의 사바하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엄살범죄가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상, 모양을 빼고. 그래서 언어는 모양이잖아요. 모양이고 개념이잖아요. 언어에서 모양과 개념, 의미를 최대한 뺀, 언어의 방편에서 모양과 개념을 최대한 뺀 게 다란이라는 방편인 거예요. 진언이라는 방편. 진언은 그래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 무분별이잖아요. 분별할 게 없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바하,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 이랬을 때 진정한 참회가 되고, 여기에서 진정한 법이 드러나고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옴살바, 여기서 모든 죄가 몰록 내려놓는 자리예요. 옴살바,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이고. 그래서 이제 참회 진언을 이제 하는 또 다른 이제 결론적인 수행, 반야심경도 반야심경의 결론을 말로 내리지 않죠. 그냥 아재아재 말아재 말아생아재 모지사바하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분별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참회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참회 진언을 통해서 참회할 수 있는 어떤 수행 방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